듣고 담긴 뜻은 무엇일지 우리 한번 서로 지적인 토론을 한번 해봐요. 어우, 음침하다 벌써. 누군가 다시 만나야 한다면 원태연. 아. 다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면 여전히 너를. 다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당연히 너를. 만나줘라. 다시 누군가를 그리워해야 한다면 망설임없이 너를. 다시 누군가와 이별해야 한다면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면 두 번 죽어도 너와는 결혼을 세 번을 하더니 원태연. 결혼을 세 번을 하더니 결혼이시로. 야, 언니 시의 성격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 진짜 신앙송은 그 시를 읊을 때 그 느낌을 몸 안에 갖고서 머릿속에 언니한테 어울리는 시가 있어. 해야 박수 음악 좀 줘.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서사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에 앉아. 오이 불러 한 자리에 앉아. 내가 읽어줄게. 해치고 그 나를 두려워하리라. 언니 이때부터 형이 뮤지컬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편집하지 말라고.